조금 창피스러워가지고. 네. 다시 해요. 다시. 네. 네.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이쪽에 김포에 고촌 쪽에서 그래 자그만한 그 하우스 하고 있는 김영자입니다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동생 김말숙입니다. 닮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이게 말이 동생이지. 이 피가 안 섞였어요. 이 피가 안 섞였어요. 피가 안 섞였어요. 이게 다 이게 우리 영감 덕분인데 없던 동생이 이렇게 생 왜 이렇게 촌스럽게 굳어 있어요? 편하게 해, 편하게. 예. 굴 수가 이게 없는 사람이긴 한데, 어? 보고는 싶고 또 보면 또 열받고 그런 것 같아요. 먼저 간 영감, 어? 그거는 뭐 잘 지내고 있는가 모르겠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말이요, 어? 형님, 어? 짝이 아니라 짝 아니에요? 너가 어떻게 알아? 맨날 여짝 보고 기도했잖아. 그 짝이요? 응. 아니 오늘은 여짝에 있다고 그래. 여기 하면 여기 다 들리는 거야. 여기 하우스에. 예. 아이고 야가 이렇게 이렇게 깜깜막혔어. 예. 그래도 속은 착해. 영감 이렇게 영감이 그래 먼저 가고 나서는 응? 이런 생각이 듭더라. 응? 먼저 가기를 참 잘했어. 안 그랬으면 그냥 내가 잡아 죽여버렸어. 그 영감 덕분에 내가 그 깜빵에 안 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먼저 가길 잘했어. 응? 예. 예예 거리는 얘도 나왔어요. 인사해. 인사해. 여보. 나는 성님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성님이랑 약속도 하나 했어요. 밖에서는 언니라고 부르고 집안에서는 이제 성님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은 뭐 지 혼자 한 건데 뭐를 서로 해야 그게 약속인데 어쩌 이렇게 됐습니다요. 예. 네. 당신이 그래도 그냥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주고 갔네요. 그때가 보자 내가 그 결혼하고 나서 한 몇 주 됐을 때인가 그 제복이를 다 그 배가지고 말이에요. 임신해서 힘들어 있는데다가 나한테 선물을 탁 얘를 데려왔잖아요. 아이고 나는 정말 우라탕이 터질 것 같은데 배시시 웃으면서 그냥 언니 형님 하면서 안끼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든지 네가 그때 어? 저 안방 써도 되죠 이러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 예.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껏 안방을 구경을 못했어요. 거기는 뭐 괜찮니 언니, 좋아. 오늘 한번 구경 오실래요? 아이고야, 정말. 아유,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던데, 너도 갈라나 보다야. 어? 난 언니가 좋아요. 아유, 들러붙지 마, 물러붙지 마라. 예. 그러고 보면은 말이에요, 제복이도 참 모질라요. 이렇게 나오자마자, 여기 가서 엄마 물고, 여기 가서 엄마 물고, 아주 그냥, 어? 모질란 걸로 치고, 가방끈 짧고, 배움 짧은 걸로 치고, 인연을 못 따라가지. 무슨 소리예요? 저 얼마나 똑똑한데 많이 배웠어요 언니.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팔팔은 뭐요? 담배 드려요?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담배를 놓고 왔네. 아이고 정말. 그러고 보면 당신도 참 눈이 발에 붙었수다. 어디서 그 어? 젊고 괜찮은 애들 많은데 이런 걸 데리고 왔어. 언니를 보면은 딱 알 수 있는데. 저 인간 따라서 너도 가라, 가. 아유, 어? 같이 가. 아우, 나가지고 가, 가. 야, 야, 어? 여 가까이는 얕아가지고 죽지도 않으니까 저 깊은 개천에 가가지고, 어? 그 빠져 죽어. 아주 그냥 세상에 지겨워 죽겠어. 아주 짐이나 덜자. 어? 아유, 같이 가. 아우, 뭘 같이 가. 죽는데 뭘 같이 가. 나가, 나가, 나가. 나 진짜 가요, 그러면. 가, 가, 가! 그 밥이라도 먹고 나가. 죽어도 때깔 구워야 돼. 밥 먹고 나가, 밥. 내 그럼 밥 먹고 성님도 같이 가요. 어딜 같이 가? 죽는데 난 따라고. 아, 아이고 지겨워. 아유, 아이 비디 한번 꺼. 아유 정말.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 우리 리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신윤승 교수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미용실하고 있는 신 사장님이랑. 삼기고 있는. 아, 예, 예.
네. 동호회를 내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의 비결은 이 자전차가 이게 진짜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동력이라고는 이제 허벅지만 있는 거지. 이제 엄청 허벅지 세게 이게 굴려가지고 가는 거라고. 아, 내가 이제 동호회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허벅지만 있으면 돼. 아, 신기해. 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뭐야? 뭐 하는 건데요? 아, 아 이게 안 치고 왔네, 이거 뭐는 거야? 아니, 뭔데, 뭔데? 나 나오면 안 돼요? 아유, 아, 빨리! 아유. 저런 거 필요 없다고,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매연이 심하고. 오토바이 이런 걸 타고 다니면 데이트 하는데. 저런 거, 어?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지. 아, 나 나오면 안 돼? 아니, 저 왜 새끼가 얘는 너는 뭐 하냐? 엄마! 아니, 나 나올게! 오빠 가! 뭐. 뭐야, 여기 싸구려 오토바이 같은 거. 안녕하세요. 어? 내가 덧발로. 오빠 왜 자꾸 다 타는 거야? 이분이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면은 이제 영화 같은 거지. 네. 어. 근데 겨울 되면 좀 추워요. 따뜻하게 행복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아니야. 이거 한번 허벅지가 온전해진다고. 예, 하면은 얼마나 좋지. 네. 이게 이제 동력이 온전해진다고, 허벅지가. 여기 이제 내가 이렇게 타고. 어, 그럼. 어, 우리 동호회 들어오세요. 네. 아, 자전거를 타고. 아이, 이거. 아! 야, 우리 와야지, 와봐. 와! 동네 얘기하는데요? 너, 아, 가만히 있어봐. 어, 가만히 있어. 사장님! 니가 이까 되니까 방해가 됐잖아. 어, 아, 혹시 모르잖아. 나도 이거 나가서 스타 될지. 우리 스타인데, 니가 뭐 스타도 스타야. 생놀해가지고 양아치가 줄게. 나만 찍어요, 나만. 대단다. 헬멧 쉐프인 것 쓰고 다니면서. 선글라스에 더 씹었잖아, 아저씨. 이걸 좀 선글라스 도수를 넣어요. 나만 가. 동호회 모집을 합니다. 예. 자전거 동호회니까. 예. 많이 많이 연락을 주시고. 아니, 저도 앞으로 큰 맛 나올게요. 내가 엄마 옛날에 엄마, 어, 엄마, 너 조심해. 어른이긴 엄마, 어른이 말하지. 아유, 진짜, 아유. 엄마, 내가 엄마, 어? 흥기도 배웠어, 엄마. 옛날에 뭐, 그렇게 뭐, 싸움 뭐, 안 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저씨. 엄마, 우리가. 너 어린이지, 너도 성인이라고. 힘내, 힘으로 가자. 뭐. 시름 한 번. 아이, 뭐 갑자기 시름이야. 아이, 뭐 시름이에요. 좋아, 엄마. 그래, 맛있네, 시름하네. 자, 기다려, 엄마. 기다려, 엄마. 잠깐만. 기다려, 시름이야. 언제 해? 자, 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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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말해, 야, 이거 꺼져 말해, 이거. 야. 꺼져 말해, 이거. 야, 너 꺼져 말해, 이거. 아야, 불안 찍혔다고, 불안 찍혔다고, 자, 이거. 아이, 씨발, 나 그냥 갈래. 불안 찍혔다고. 야, 아이고, 이거. 형님, 나와봐.